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하신 분의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남자분을 이제 새로 만나셨는데 너무나 적극적인 애정 표현으로 이분도 이제 그 남자분과 한번 잘 사귀어봐야 되겠다, 잘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어렵게 마음을 정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자분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관심에서 호감으로 그리고 썸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셨냐? 이 남자의 마음이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남자분의 행동이 절대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그 호감 단계, 그리고 썸의 단계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표현을 가지고 곧이곧대로 다 믿고 그 남자랑 관계가 만약에 발전이 되었다면 정말 나중에 깜짝 놀랄 상처를 입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여자들이 항상 헷갈려 하는 이 남자가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를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어장관리라든지 아니면 그냥 찔러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여자들을 걸쳐 놀려는 그런 바람둥이 같은 마음으로 여자들한테 다가간다는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자분들 중에서 연애를 정말 여우처럼 잘할 자신 있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특히나 또이 중년에 이혼의 아픔을 딛고 오랫동안 혼자서 이렇게 폐쇄적으로 연애도 안 하고 사셨던 분들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누군가의 엄마로 이렇게 혼자 오랫동안 경제활동까지 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남자가 나를 여자로 바라보고 이쁘다,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정말 순식간에 그야말로 뿅 가게 돼요. 그러면 그 남자의 말을 다 믿고 싶어 집니다. 내가 정말 여자로 대우받는 것 같고 내가 여자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렇게 나한테 달콤하게 잘해주는 남자의 말을 믿고 계속 관계가 진전되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 관계를 끝낼 때쯤 되면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또 심하면 경제적인 타격까지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호감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썸을 탈때 남자가 나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자분들도 진심인 남자와 진심이 아닌 남자를 걸러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여자들한테나 이렇게 찔러보는 그런 바람둥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저도 예전에 한번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물론 결혼 전에 처녀적이었는데 그 남자는 처음 보자마자 진짜 막 당장 결혼할 사람처럼 평생 내 여자인 것처럼 갑자기 너무너무 막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거리를 두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저돌적으로 남자들이 막 여자한테 그런 구애를 막할때 여자분들은 일단 첫 번째 의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알 시간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막 카톡으로 또는 전화로 또는 만나서 막 이렇게 좋다 좋다 하는 남자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 남자들은 절대 진심인 남자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남자들을 조금이라도 여자들이 반응을 하면 그때부터는 남자들이 이제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뭘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난 뭐가 잘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자랑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자의 관심을 사기 위한 거고, 여자들의 환심을 살줄 아는 방법을 아는 남자들이에요. 그럼 여자들이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되는데 또 여자들이 그 말을 믿습니다. 처음에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마음 있다고, 관심 있다고 하는 말 믿고요. 또두 번째는 그 남자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들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또 공통적으로 그렇게 자랑을 하되 진짜 자기의 모습은 잘 드러내지 않아요. 특히나 가명을 쓴다든지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나타내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안 한다든지 항상 뭔가 감추는 게 있다라면 그런 남자들 역시 절대 진실한 남자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라도 자기의 정체가 들통났을 때 충분히
자기를 숨기기 위한 보안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남자들은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실하지 않은 남자가 내 인생에 만약에 걸렸다 하면 그때부터 여자 인생은 진짜 고달파집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연애, 그리고 두 번째 재혼, 두 번째 인생을 정말 누군가와 잘 살아보려고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했다. 내가 놀림감이 됐구나. 내가 희롱을 대상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내가 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내가 만나고 싶은 그런 남자에 대한 기준을 내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실하고 반듯한 삶을 사는 남자를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반듯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저는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남자들은 아예 저는 만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외롭다 보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남자의 매력이나 외모에 또는 재력에 반해서 자기의 기준을 무시하고 그 남자랑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시 그 연애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연애로 결국 실패하게 돼요. 정말 진실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그리고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나만의 기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지 오늘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적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사람은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